이렇게 땅두릅이 있습니다. 땅두릅. 그래서 땅두릅도 이게 약간의 독성이 있으니까 생으로 드시면은 안 되고요. 그래서 요것도 채취를 좀 해가지고 요것도 그 시식하는 그 방법을 일러 드리겠습니다. 네, 그 땅두릅이요. 땅두릅 그 채취하는 요령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여기 이제 흙을 파면 이 지경부 속에 이제 하얗게 보인단 말이에요. 근데 원래는 제품은 이 아래쪽을 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그 판매 목적이 아니고 식용 목적이니까 여기 잎이 하나 있죠. 그 잎이 하나 나온 거 제일 하단을 남기고 하나하나 두 개를 남기고 이렇게 잘라주면 이 사이에서 또 나와요. 이 사이에서 새싹이 나오니까 계속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아예 밑둥을 안 자르고 이렇게 잎을 하나 정도 하나하나 두 개 남겨 놓고서 자릅니다. 옆에 것도 보실까요? 자, 잎을 하나 남기고 그렇죠. 그리고서 자르면 여기에서 다시 새싹이 나와요. 그러면 새싹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컸을 때 또 채취를 해도 되니까 그렇게만 세네 번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. 농계승마를 그냥 드시면은 뭐 그 독소 때문에 안 좋듯이 이 땅두릅도 그냥 날로 드시면은 안 좋습니다. 약간의 독소가 있으니까. 그래서 농계승마처럼 데쳐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. 데친 다음에 뭐 무쳐서 드시건 숙회로 드시건 그 다음에 부침개를 하시건 그러시면 되고요.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농계승마는 대궁이 가늘었어요. 그래서 대궁을 먼저 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땅두릅도요. 지금은 이 대궁이 이렇게 가는데 조금 뭐 비배를 잘하면 이게 네다섯 배 정도 되는 것도 있어요. 그러면 가운데를 뻐개야지 됩니다. 네등분으로 해놓든가 양분을 해가지고 그거를 먼저 담궜다가 나중에 그 잎까지 이제 다 넣어서 하는 그런 수순을 가지셔야지 되는데 그래서 고요령만 알려드리겠습니다. 고요령만 같이 알아보시고요. 바로 작업 들어가겠습니다. 아, 그 다음에 효능은요. 효능은 제가 이제 이 땅두릅 그 포기 나누기 했을 때 자세하게 그 말씀을 드렸고 적어놓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그 참고하시면 되고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당뇨에 좋고 류마티스에 좋고 그 뼈 건강 그 다음에 신장에도 좋습니다. 이게 신장. 그래서 그거 외에도 아주 좋은 성분들이 엄청 많아요. 그래 파낙스 만병통치약처럼 이것도 그 거의 파낙스입니다. 파낙스만 안 붙였을 뿐이고요. 그래서 그 작업을 하겠습니다. 네, 이런 거는 좀 줄기가 굵습니다. 그래서 4등분을 하거나 양분을 해가지고 2등분을 해서 끓는 물에 넣었다가 한 뭐 30-40초 넣었다가 빼셔서 다 넣으시면 돼요. 네, 그런 수순 하시고요. 다듬든 거는 이렇게 끄트머리만 지저분한 것만 띄워내시고요.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. 네, 물이 끓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다 다듬었고요.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만 먼저 가운데 그 대궁 쪽을 하고 그리고 다 같이 넣을 겁니다. 그래서 원래 그 아무리 굵어도 2분 이내에 이거는 하면은 좋아요. 너무 물러지면은 향도 그렇고 식감도 그러니까.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게 자잘하니까 1분 30초 정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한 30-40초 정도 하고요. 그리고서
같이 넣어서 한 1분 20, 30초, 1분 30초 미만에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. 물이 끓기 시작했고요. 이런 식으로 담깁니다. 네, 1분 30초 경과했습니다. 그래서 꺼낼 겁니다. 네, 이 상태로 30분 내지 1시간 있다가 꺼내겠습니다. 네, 그러면 그 쌉싸른 거 아주 쓴맛이 많이 반감이 되니까요. 네, 1시간 정도 지났고요. 물에 몇 번 더 세척을 했습니다. 세척을 했고,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모두 먹어가지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예, 손을 요 상태로 해서 이렇게 털어주시면 예, 입 손상 없이 그대로 물기만 빠집니다. 요거 채소류 할 때도 요 방법을 쓰시면 좋습니다. 예, 그래서 지금 거의 물기가 없어졌어요.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. 네, 물기까지 다 뺐습니다. 아, 그래도 양이 꽤 되네요. 그리고 제가 요거 그저께 채취를 해가지고 왔는데 어제 아침에는 0도로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어제 가보니까 다 동사를 했어요. 다 얼었어요. 그래서 요거라도 건진 게 다행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얼었던 게 다시 새순이 나와야지만 맛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작업 여기까지 하고요. 요거는 이제 향이 좀 강하니까 초고추장에다가 먹겠습니다.